이충복 선수의 레슨 중 하나입니다. 게임 중에 이런 어려운 배치를 자주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요. 특히 수비를 고려하는 플레이어로부터 이런 배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어떤 요령으로 풀어야 할까요? 내공과 일적구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회전을 선택하는 것이 두께 조절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. 당점을 너무 올리면 투쿠션 후에 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짧아지므로 자연적인 구름이 일어나는 당점. 여기서는 12시 원팁 정도가 좋겠습니다. 노란 공을 일적구로 선택하면 포지션과 수비를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. 대회전이라고 해서 세게 치면 두께 조절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집중해야 합니다. 일적구와 이적구가 바뀌었다면 리버스로 치는 것이 수비를 고려한 플레이가 될 것입니다.